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캬입니다. 제가 오프닝부터 이렇게 신기한 이런 얼굴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뽕을 말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오렌지 코랄 메이크업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밑으로 이렇게 똥머리를 했었는데요. 아마 썸네일에 있는 그런 머리일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헤어 튜토리얼로 간만에 찾아뵙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쉬운 곰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아래로 묶는 똥머리 헤어 연출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저는 고데기를 갖고 왔는데, 사실 봉고데기가 조금 더 저는 편해서 봉고데기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플랫 고데기가 조금 더 손에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 고데기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보다나의 36mm짜리 고데기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옆에 애교 머리를 한 번에 딱 말았을 때 예쁘게 연출될 수 있을 정도의 굵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너무 얇으면 이거 약간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똥머리가 예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굵은, 굵직한 그런 굵기의 고데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빗! 저는 탱글티저를 했는데 어떤 종류의 빗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너무 촘촘한 참빗보다는 이렇게 굵기가 조금 있는 빗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고무줄! 고무줄은 제가 평소에 쓰는 이렇게 큰, 좀 단단한, 이렇게 짱짱한 굵은 고무줄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훨씬 더 얇은 그런 끈 고무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보고, 보통은 하나만 써도 되는데 잔머리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다 그럼 하나만 더 쓸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은 바로 요거. 실핀, 육핀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이 실핀 하나로만 연출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튜토리얼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밤인데 요 머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진짜 대충 말아준 머리예요. 근데 사실 생머리보다는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머리가 똥머리 연출했을 때 좀 더 풍성하고 예쁘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요. 조금 굵직한 느낌이 너무 꼬불꼬불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잔머리가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굵직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려고 옆에 여기 머리는 제가 제대로 고데기를 해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막 제멋대로 풀려있죠? 맞다.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앞머리를 그룹으로 말아서 좀 뽕을 단단하게 세워주시고요. 먼저 고데기 열을 올려주셨다면 고데기를 먼저 전체적으로 해줄 텐데요. 우선 그냥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봉고데기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말아줘요. 이 손잡이를 살짝씩 누르면서 풀어줍니다. 그러고 그냥 풀어주면 이렇게 컬링이 한 번 반 정도 들어간 느낌이 살거든요. 조금 굵직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돼요. 정교할 필요 없고요. 예쁠 필요 없고요. 그냥 막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뒷머리보다 옆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살짝 묶어주시고 이따가 뺄 애교머리를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빼주세요. 많이 써도 돼요. 이렇게 대충 빼놓고 이 정도를 먼저 고데기를 해줍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애교머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저는 귀 위부터 시작을 해줄 텐데요. 귀 절대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약간 머리를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고데기를 이 정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주고요. 끝까지 넣고 잠깐 1, 2, 3 이렇게 풀어줘요. 이런 식으로 말리죠? 그냥 툭 대충 빼준 요 큰 애교머리를 잡고 오른쪽 얼굴은 봉고데기가 안쪽으로 집게 부분이 안으로 가게 요렇게 비스듬히 잡고요. 똑같이 한 바퀴 말고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냅두고 머리를 풀어줘요. 그리고 뽕도 슝 풀어줍니다. 난리 났어. 그리고요,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빗어줄게요. 탱글 티저로 머리를 빗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윤기 있게 머리가 한 번 더 정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묶는 게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머리를 먼저 묶어줄 텐데요. 이렇게 묶었을 때 옆으로 흘러나오는 이 애교 머리 요거를 빼줍니다. 여기도 빼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끝나는 여기 마지막 지점을 딱 잡고 머리를 묶어줍니다. 요렇게요. 여기까지 굉장히 쉬워요. 요 부분을 잡고 여기를 요런 식으로 빼줍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요렇게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뒤통수가 굉장히 뽕긋하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전체적인 머리의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뽕 살리는 거 여러분, 뽕 중요합니다. 뽕 잊지 마세요. 제일 밑에 있는 머리를 한 가닥 정도 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기 많이 잡아둔 이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돌릴 텐데요. 이거랑 같이 섞이면서 돌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서 얘는 여기 가만히 이렇게 내려와 있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주기 위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 끝지점이 왔을 때 얘를 잡고 이 끈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기 묶은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할수록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렇게 꼭꼭 꼬집어줘요. 약간 튀어나오라는 느낌으로 꼭꼭 꼬집어서 이렇게 빼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머리가 한두 개씩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머리는 저는 그냥 냅두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지저분한 머리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핀 하나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아래 머리 넘기고 여기 있죠? 여기 살짝 뜬데 여기를 잡아볼게요. 진짜 별거 없어요. 얘를 눌러준 상태에서 원하는 부위를 쿡 찔러넣고 나면은 훨씬 더 깔끔하지만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이것보다 나는 더 막 자연스러운 느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앞머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는 저번 튜토리얼에서 앞머리 있는 이렇게 아래로 묶는 단고머리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렸고요. 저는 그냥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고 싶으면 없앤 다음에 살짝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깔끔하게 없어지기도 해요. 핀 하나를 더 빼서 이렇게 뒤로 하면은 여기가 너무 많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귀 옆으로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엄청 쉽죠? 끝났어요. 그냥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똥머리를 묶고 한 손가락 요 정도 되는 굵기의 머리를 한 가닥만 제일 밑에서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돌돌돌돌 한 방향으로 하고 여기 한 가닥 빼놓은 그 머리카락은 반대로 말아서 묶기. 그리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머리카락들은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게 꼬집꼬집꼬집해서 부피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잔머리를 떨어뜨려준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핀으로 꽂기. 그리고 옆머리는 한 번만 굵게 말아서 양쪽으로 빼고요. 굉장히 간단한 헤어 연출법인데 진짜 한 끗 차이, 정말 하나의 그 작은 디테일이 이렇게 머리를 자연스럽고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얼른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럼 단아하고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똥머리 완성이에요. 이 헤어 연출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